자, 짠! 바로 이게 어셈바라 오렌지라는 그 아프리카 타란툴라인데요. 이 친구가 독이 굉장히 센데 오늘 집을 별로 안 이쁜 것 같아서 집을 갈아주려고 합니다. 자, 오픈해 볼게요. 짠! 자, 바로 여기에 그 어셈 성체가 있는데요. 암컷이에요, 암컷. 암컷이고, 와, 이게 보시면은 색깔이 노란 색깔 타란툴라인데요. 되게 이쁘죠? 근데 어? 엉덩이가 왜 이렇게 작죠? 자, 여기 보시면 먹이를 많이 줬는데도 엉덩이가 작네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어마무시하게 생겼는데 이 친구 독이 굉장히 세니까 조심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사육한 지 1년이 좀 지났는데 저번에 수컷이랑 짝짓기를 시켜놨었는데 배가 많이 작아진 거 봐서는 뭔가 수상한데요? 잠깐만요. 자, 자, 긴 핀셋으로 한번 사육장을 한번 걷어 볼게요. 오, 이거 왠지 느낌이 산란한 느낌인데. 오, 오, 산란했구나. 자, 여러분. 오, 이게 알고 보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산란을 했네요. 자, 오, 어미가 이걸 또 인큐베이터를 해줘야겠는데 잠깐만요. 어미를 잠시 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가 긴 핀셋으로 옮겼는데요. 지금 비주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진짜 절대 손을 갖다 대서는 안 되는 타란툴라죠. 물리면은 한두 달 정도 고생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물린 분들 경험담을 들어보면 그렇고요. 여러분들은 타란툴라를 기를 때는 항상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고 기르시면 되고요. 이 친구는 아프리카에서도 독이 강한 타란툴라입니다. 와, 오늘 얼떨결에 게이득을 봤는데 잠깐만요. 지금 빨리 알집 배치를 하고 싶어요. 지금 저기 보이시는 게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타란툴라. 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타란툴라 알집이 뭔지 구분이 가시나요? 자,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 동그랗게 거미줄이 이렇게 진하게 쳐져 있는 부분이 바로 타란툴라 알집이에요. 알집. 제가 인큐베이터를 간단하게 꾸려 올게요. 꾸려 오는 게 아니라 잠시 보관용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정말 급한 나머지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요. 자, 이걸 알집을 한번 빼도록 할게요. 이거 손으로 해야 될까? 이거 약간 불안한데. 자, 우와, 되게 질기다. 오, 뜯어진다. 자, 나머지는 알집을 잡고. 오, 약간 불안한데. 자, 이게 알집을 자 이렇게 떼내었는데요. 이거를 제가 한번 개봉을 한번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꺼낸 김에 바로 해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제가 개봉을 했는데요. 지금 안에서 지금 타란툴라 새끼들이 있어요. 이렇게 빼니까요. 와, 여기서 스파이더링이 지금 나왔는데 제가 시기를 잘 맞춰서 해체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몇십 마리 가량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정확한 숫자를 세지 못하지만 지금 얼떨결에 이렇게 타란툴라 알집을 해체를 해서 게이득을 봤습니다. 자, 와, 자, 습도 조절을 얼른 해줘야겠는데요. 와, 진짜 비주얼이 새끼 타란툴라인데 이쁘네요. 잘 걸어 다니는 거 봐서는 스파이더링 된 지 꽤 된 것 같아요. 자, 오늘 기분도 좋은데 나중에 이 개체를 유체가 무사히 되면요, 이것도 이벤트를 해야겠네요. 와, 나는 뭐만 하면 이벤트를 하는데